안녕하세요. 해성문담의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페이지 39페이지 하겠습니다. 아니,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요. 40페이지고요. 공부할 것은 바로 명령문, 그 다음에 투부정사 ing로 시작하는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open. 그럼 해석을 뭐뭐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open the door 그러면 열어라 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be happy 뒤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형용사나 명사를 뭐뭐 해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be happy 그러면 행복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don't나 never로 시작하면 뒤에 나오는 이렇게 동사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don't open the door 문 열지 마라. never open the door 문 열지 마라. 이렇게 don't be죠 이제 be 이렇게 be. 그러니까 be로 시작하는 거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일반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 이렇게 해요. Don't be, be는 되다. Don't be니까 되지 마라, 되지 마라. Good boy, 착한 소년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게. 이렇게. 자, 우리 지금 몇 페이지 한다고요? 40페이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은 뭐뭐 해라. 자, 모르겠다 그러면 위에 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Study, 공부해라. Math, 수학을. With your older sister, 너의 누이와 함께, every 2 days, 이틀마다. Don't study, 공부하지 마라. 수학을, with your younger sister. 문장이 똑같죠? 이 don't study로 변했을 뿐입니다. Two times a day, 이제 알아야 되겠죠? Two times a day, 그럼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하루에 두 번. 세 번은 뭐예요? Three times. 네 번은 four times요. 자, 비동사, 대라. 비는 뭐다고? 대라. 자, be kind, 친절해라. 친절해라. to 누구누구에게 너의 베프들에게 don't be 되지 마라 이게 한 단어예요. a kind boy 친절한 소년이 to 누구누구에게 나쁜 친구들에게 자 4번 갑니다. 4번 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아 잠깐요 여러분 이건 5형식 문장을 우리 이전에 배웠던 문장을 그대로 혼합해 가지고 여기다 다 넣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해석 안 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약간 좀 부족하네. 그래서 앞으로 가서 4형식 5형식을 다시 복습하고 연습하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4번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면요. 자, 4번 갑니다. 해브로 시작했네요. 해브 뒤에 사람 남았다. 시켜라 이런 뜻이죠. 시켜라는 세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have, let, get 뒤에 사람 남음 시키다. 그 다음에 이게 사역동사. 자, 사역동사 에오라고 했잖아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역동사는 뭐가 있다? ML? ML? 자, 지각동사는 뭐가 있다? 듣보는, 듣보는, 듣다 보다 느끼다.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해석의 특징. 그렇다. 뒤에 나오는, 동사 뒤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목적어. 사람 목적어를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뭘로 해석을 한다?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다시 해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는데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해라, 시켜라. 그 소년이, 그 소년이 있도록 그 신문을 With his friend, 그의 친구와 함께 for 3 hours, 3시간 동안. See, 봐라. Many actors, 많은 배우들이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서. Don't watch, 보지 마라. 많은 소녀들이 play the piano 하는 것을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Write,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써라, 써라, 써라. 아, 써라, 써라. 아, 보약인가? 자, 써라. 그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를 그 여배우에게 많은 편지들을 every 2 days, every 마다 2 days 이틀마다 help 도와주어라 너의 어린 아들이 있도록 많은 교과서를 textbook 교과서를요. 우리는 지금 40페이지 명령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자,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부정사하고 이 동명사라는 걸 배울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강의를 하면 문법적 영어를 거의 안 써요. 안 써요. 아예. 저는 뭐 보어 같은 뭐 이런 거 아예 안 쓰잖아요. 그죠? 문법 1도 몰라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부정사라는 것은 여러분 투 다음에 동사 나오면 돼요. 동사의 뭐냐 몰라도 돼요. 투 다음에 뭐 동사에 동사가 나오는 거 이게 투 부정사다. 동명사나. 자, 동사의 원형에다 ing 즉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것은 지금 이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는 것, 해석, 뭐뭐 하는 것은. to be나 being으로 시작하면 뭐뭐시 되는 것은. 원래 이 to be하고 being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to be와 being으로 시작하면 뭐뭐시 되는 것은,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뭐뭐 해라, 명령문. 그죠?
B로 시작하면 뭐뭐이 되라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두 개하고 앞에 배웠던 명령문 세 개를 우리는 섞어서 이제 연습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준비됐습니까?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것은 거대한 차를 매우 쉽다. 서울에선 투비 되는 것은 예의 바르게 가능하다. 한국에서 연습합니다. 투비 정사로 시작했네. 자,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거 보고 하라니까. 보고 하시면 돼요. 예? 배우는 것은 외국 언어를 매우 흥미롭다. 배우는 것은 외국 언어를 from 뭐뭐로부터 끊어야 되겠죠. 그 선생님으로부터 매우 흥미롭다. 질문 들어갑니다. 그 선생님에게 영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롭대. 흥미롭대.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그 선생님은 누굴까요? 그렇죠. 자, 3번 갑니다. 빙. 되는 것은 예의 바른 소년이 이까지 간다나 이까지. 우리가 ing로 시작하면 비동사 앞에까지 끊어야 되니까 어디까지 끊어 읽을 줄 모르겠다 그러면 동사 앞에, 동사 앞뒤로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 끊어야 돼. 이 비동사. 비동사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요. 되는 것은 예의 바른 아이들이 불가능합니다. In Japan. 재팬에서. 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갑니다. 아, 3번 했네요. 4번 갑니다. 되는 것은 정지가 여기서 끊어야 되겠잖아. 여기 왜냐면 전치사가 있으니까. 우리의 부모들에게 끊어야 되겠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필요하다. 자, 빙. 되는 것은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왜 전치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소년이 너의 선생님에게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이렇게요. 자, 투메아리. 결혼하는 것은 여기서 끊어야 되겠잖아요. 왜?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숙녀와 결혼하는 것은 아름다운 숙녀와 필요하다. 많은 돈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남학생들 특히 정신 차리세요. 옆에 많은 뭐 탤런트나 아니면 영화배우 많은 예쁜 여자들 있잖아요.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자,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 벌려면 뭐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해야지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자, 결혼하는 것은 아름다운 숙녀와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7번 갑니다. Coming. Come back home. 한 단어로 해봐요. 이렇게 한 단어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early. 일찍. Look은 보이답니다. Look은 보이답니다. 보인다. 불가능하게. 말하는 것은 영어를 유창하게 필요하다. 많은 노력이. 빙. 해석 어떻게 한다고? To be나 빙으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대답해보세요. 모르겠으면 이거 보고. 그렇죠. 되는 것은. 투부정사는 ing로 시작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것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해라. 봐봐. 되는 것은 정직한 학생이. To 누구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만듭니다. 우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해보 뒤에 사람 나왔다. 무슨 뜻? 시키다죠. 시키는 것은 그 소년이 읽도록 신문을 보인다. necessary, 필요하게. 끝났네. 뭐 해야 된다고? 단어. 이 단어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합니다. 42페이지로 갑니다. 자, 42페이지로 가는 이번에 섞어놨어. 뭐? 투정사, ing, 동사의 원형 섞어놨다고. 이거 보면서 하세요. 만약에 이걸 하겠다. 모르겠다. 그럼 뭐냐? 이걸 보면서 하시라고. 여러분, 보면서 하다가 보면은 애화하죠. 그러니까 꼭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합니다. drink. 마셔라.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 너의 가족과 함께. ing로 시작했네. 마시는 것은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 is good. 좋다. for health. 건강에. 투부정사로 시작했네. 쓰는 것은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서. 사행식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에게 뭐뭐서. 쓰는 것은 나의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every 3 days. 3일마다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ing로 시작했네. ing로 시작했네. 모으는 것은 많은 동전을. is my favorite hobby.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 never로 시작했네.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한 단어잖아. never collect. 모으지 마라. 오래된 동전을. in North Korea. 북한에서. 자, 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고 있어요. 되는 것은 아름다운 숙녀가 필요하다. 많은 돈이. 한국에서. 그렇죠? 자, 빙으로 시작했네. 되는 것은 어린 소년이 다시 보인다. 불가능하게. 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뭐뭐 해라. 자, 이까지가 한 단어입니다. 되어라. 정직한 와이프가 너의 남편에게. 투부정사로 시작했네. Get on. 아우, 친절하다. 이거 적어놨죠? 모를 것 같으면. 자, 타는 것은 스쿨버스를 at 7. 7시에 looks 보입니다. 매우 불가능하게. 7시는 힘들죠. 학생들이 일어나게. 7시 2분은 괜찮지 않을까요? Make.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만들어라. 그가 만나도록 그
매력적인 여배우를 자 전명구 니어 더 스트리 그 거리 근처에 있는 전명구에서 두 가지 1번 어디 어디에 있는 2번 어디 어디에 이래가지고 여러분 투부정사 ing 명령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 앞다리 뒷다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꼭 반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어찌 한다고 여러분 단어 암기 하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